두께를 조지고 먹는 참치의 맛은 어떨까? 불스원 샤. 남자라면 와사비를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눈다랑어의 속살이다. 기름장에 딱 찍어서. 부드럽고 담백하군. 참치 먹을 땐 김이 빠질 수가 없지. 초생강까지 올려서. 좋다. 초생강이 서브를 제대로 해주는구나. 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깔끔하고 부드러워. 와사비 조절 실패. 다음은 황새치의 뱃살이다. 고소하니 지방 맛이 느껴지는구만. 자, 초밥이 빠질 수가 없지 또. 아유, 맛있어. 눈다랑어 뱃살을 한번 김에 싸먹어보자. 참다랑어 안 부럽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기름장이 너무 좋은걸? 황새치 뱃살 초밥 간다. 아, 좋구만. 여기에 우동 국물 하나 있으면 딱 좋지.
이 진하고 고소한 풍미가 아주 일품이구나. 합시다. 와사비 조절 또 실패. 눈다랑어 뱃살 대왕초밥 한번 크게 가보자. 입안에 가득 차는 식감, 이 부드럽고 고소한 지방의 맛, 맛있다. 한 병으로 끝낼 수가 없다. 고소해. 오늘은 왠지 교양 있게 먹고 싶은 걸? 느낌 있게, 교양 있게 한 잔. 입에서 살살 녹는구만. 이 윤기가 좔좔 흐르네 그냥. 점점 없어져가는 참치를 보니 아쉽다. 벌써 두 점밖에 안 남았다. 최대한 천천히 음미해본다. 이 맛이지. 기름장을 찍고 그 다음 간장. 마지막 한 점은 최대한 맛있게 먹어야 돼. 자, 마지막 한 점 가자!
오늘은 운동을 하고 고단백질 참치를 정갈하게 한번 먹어봤다. 비록 참다랑어는 아니었지만 눈다랑어와 황새치로 아주 실속있게 맛있게 즐긴 것 같다. 역시 참치는 근성장에도 좋고 소주 안주로도 최고야.